지난 대선 때 촛불 시민 여러분과 함께했고 우리의 이재명 후보를 열심히 응원한 대한민국 최고의 인디 포크락 밴드 타카피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카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시오. 나는 수업당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야외에서 공연을 하는 게 1년 6개월 만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군검사 도베르만이라는 프로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안보현 배우가 군검사로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검사는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석 형님의 일어나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다 어디에 있을까
결국은 스스로를 얼어매고 세상이 왜 변해도 어차피 나는 살아서 살아있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타카피였고요. 오늘 생각보다 많이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저도 원래 목소리가 맑고 쾌청했는데 한 달 전에 코로나 걸리고 나서 목이 금방 쉬었어요. 그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완키에서 올라오겠습니다. 저희 타카피의 히트곡이죠. 치고 달려라 불러고 저희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카피였습니다. 건강하세요. 힘내시고.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터가 나와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MR과 같이 하게 됐습니다. MR에게 박수 주세요. 가겠습니다. 치고 달려라.
감사합니다, 형님. 저희가 그러면 노정열 형님의 앵콜로 인해서 마지막 한 곡을 나와가겠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자면 또 뜨거운 5월이 시작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